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총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은 어떤 종목에 주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롯데정밀화학과 네이버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어제 좀 시세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롯데정밀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롯데그룹의 친환경 사업 확장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된 그 친환경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향후 산업 구조가 그 트렌드가 바뀔 것을 주목을 했을 때 롯데그룹에서 가장 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암모니아 인프라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 연계성 그리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그린 소재를 증설하는 등 관련된 그 산업에서의 공급적인 캐파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2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롯데그룹의 공급적인 투자에 따른 그 성장 외형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통 이런 그 글로벌 업체의 그 PER이 동종업종 PER이 15배에서 20배 정도로 평가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이 7.5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인터넷 종목인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카카오페이가 그 상장을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카카오페이가 약 12조 원 정도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역시 그 가치 평가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이커머스 쪽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과 매출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